검은 사막이라니 너무 좋아요. 오늘 리카가 검은 사막 하고 있는데 재밌어 보이는 거야. 그래서 저거는 해볼까 이러다가 생각해보니까 검은 사막이 아침에 나란가? 그게 한 7시간에서 10시간 정도밖에 안 걸린대요. 그냥 모든 MMORPG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. 한번 오늘 검은 사막 아침에 나랑 한번 해보려고 가져왔어요. 근데 커마를 좀 제가 오래 할 수도 있어요. 원래 그게 타고나가지고. 근데 뭐야 직업이 왜 이렇게 많아? 하긴 좀 오래된 게임이긴 한 거를 생각하면은 직업이 많을만해. 이렇게만 봤을 때는 난 이런 조그만 캐릭 되게 좋아함. 샤이? 근데 얘는 인간이 아닌가 보네? 맨날 역해만 알고. 와 다크나이트야 이름이? 우와 심지어 근데 되게 멋있어 보여. 타격감 중요. 다크니입니다. 이 맛에 버틴다 유. 아 왜요? 별로 안 좋은가 보네? 저 일단 붕 캐릭은 안함. 닭붕이 뭐 가붕이 붕짜부는 모든 걸 안함 그냥. 아, 여러분 한 번만 커마 한 번만 눌러만 볼게. 진짜 내가 살짝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진짜 빨리 할게요. 근데 일단 한번 건드려만 보는 거임.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? 아래 뷰티 앨범 한번 봐봐요. 금손들이 만들어 놓은 거 많아. 뷰티 앨범? 오 근데 이분들이 올려놓은 거 막 가져와서 이렇게 막 써도 돼? 아 검은 사막은 인게임 내에서 커마 공유 다 된다고 요새 누가 인터넷에서 공유만 여기 고수들 개많아. 아니 도대체 얼마나 깎은 거야? 이분 좀 와 이분 미쳤다. 커마가 있지만 세봉추가 커마를 안 만져도 되는 게임. 봉추 물 만난 물고기 같아요. 제가 했던 게임은 좀 못생겼기 때문에. 와 이분 미쳤다. 다크나이트 커마도 오지게 이쁩니다. 보려고요. 아까 리카 왔어? 리카야 나 지금 빨리 커마 중이야. 너 안 자고 뭐해? 내가 고른 거 한번 보여줄게. 일단은 이뻐 딱 내 것스러워. 이거랑 그 다음에 리카야 나 골라줘봐. 샤이도 하나 골라놨어. 직업이 샤이는 일단 그냥 룩에 미쳤어. 이 귀엽게 이쁘게 내고 얘 나중에 알파카도 타고 음악 연주도 가능하고. 나 아니 메고 샤이는 가자. 얘야 귀엽지? 너무 귀엽지? 나도 이거 처음에 이해했었어. 너무 귀엽죠? 진짜 너무 귀여워. 어떡해. 완전 이쁜 거 진짜 많아. 샤이 진짜 찐이야. 아니 샤이 들어가서 가방색으로 해주실 정도다. 근데 옷이 진짜 귀여워. 옷이 너무 예쁘긴 한데 옷이 진짜 딱 귀여워. 샤이 가자. 그래 샤이 하자. 어차피 맛보는 거잖아. 아 이름은 간단하게 세범축 아지 뭐 중복검사. 틀릴 리가 없어. 내놔 내꺼 내놔. 그러면 뽀짝새봄 장난해? 애기새봄 뽀짝새봄 씨 뽀짝새봄? 뽀짝새봄? 아 그거 진짜 놀림받을 것 같아서 뽀짝새봄. 진짜 레전드긴 한데 잘 어울리네. 내가 만들면서도 약간 혐인데? 오히려 아침의 나라처럼 컬 좋은 스토리가 날. 오케이 아침의 나라로 그러면 가겠습니다. 아 이런 식이라서 1레벨부터 가능하다고 한 거였구나. 좋다. 약간 우리나라 설화 가지고 스토리 만들어. 아 설화로 만든 거구나. 오. 아 귀여워. 어떡해. 아니 이렇게 구첩박스를 해준다고? 빨리 샌다. 어떻게 너무 조그매서. 잠깐만 종이를 먹는데? 뽀짝새봄. 아니 뭐야 왜 이렇게 조그매나? 이렇게 조그맸어? 진짜 조금해. 아니 같이 도와주는데 다 뭐 의도가 있고 그래 나중에. 내 캐릭터 너무 예뻐서 계속 쳐다보고 싶어. 약간 디즈니 캐릭 같다. 진짜 너무 예뻐서 견딜 수 없어. 뭐가 엄청 많은데? 그리고 선물이 온 거 같은데? 저 빨간 망토 그거구나. 저거 짱 귀엽던데. 나 그럼 이거 입어볼래. 아이고 커요. 와 귀엽다. 반짝반짝 작은 별 갑옷 싫어. 이것도 귀여운데? 허!
대박! 이것도 귀여워! 그리고 언니 지금 컨트롤을 누른 채로 위에 보면 그 팔레트 아이콘 있지? 위에. 하나, 둘, 셋, 넷. 네 번째. 아~ 그러면 이제 염색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얘를 이걸로? 이거 시간 장난 아니겠는데? 그래서 나도 방송하다 욕먹어가지고 나 방송 끄고 왔. 일단은 사실 남들이 해놓은 거에 더 깎는 게 편하긴 한데 방송 끝나고 커마 좀 해봐야겠다. 테스카토님께서 속옷까지 선물해주셨네요. 감사합니다. 나 살면서 남자친구한테도 속옷 선물 같은 거 받아본 적 없는데 아까 망토 뺐던 거 기억나지?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비키니만 있어. 아 귀엽다. 이건 애기 수영복 같다. 이건 그냥 너무 귀엽잖아요. 진짜 솔깃탱이다 진짜. 태백이 이게 그거구나. 네, 두 번째 줄 오른쪽 끝에 있는 그 노란색. 엄청 이쁘지 않아? 진짜 이쁘다. 잠깐만 그러면은 이거 벌써 이렇게 실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컨트롤을 누르고 컨트롤 팔레트를 눌러서 이렇게 되면 계속 입고 다닐 건데 한 번쯤은 괜찮지 않아? 그지 메르브의 팔레트에 가서 밀카님 저기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팔레트형이 여기는 안 바뀌나? 말 가죽이구나. 와 근데 밀카야 난 느낌이 와. 이걸 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지 않을까?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입고 다닐 거 하나 정도만 이제 취향에 맞게 하고. 너무 시커먼가? 이쁘다. 4번으로 하면 미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. 바로 보인다. 밀카야 나 머리 염색하는 거 알려줘. 컷! 어떡해. 모자도 토끼 같아. 야, 너 채소지. 야, 너 볼에 너 그거 빨리 좀 더 성의 있게 안 바꿔? 볼에 더 성의 있게 바꾸라 말했다. 레벨 1. 나 아직도 레벨 1이야? 오늘부터 열심히 하면 되지 뭐. 원래 RPG 게임은 자기가 이쁜 거 해야 돼. 그 다음에 연하와 대화하기. 고양이랑 외형 변경권 보냈습니다. 은돌이랑 같이 언니, 화살표 즐기세요. 화살표 반대로 찍. 우편에 고양이 보내주셨다 그래가지고 회색 달 고양이. 헉! 이름을 지어달래! 어깨 올라오나? 다른 고양이는 어깨도 올라오고. 여기 해서 은돌잉. 은돌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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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돌잉. 아니 은돌이 이렇게 아니 여기서 색깔만 바꾸면 되겠네. 은돌이가 이렇게 크진 않아요. 이걸로? 변경을 해서 찾으면은 이럴 수가. 은돌이다 은돌이다. 은돌잉 너무 뚱뚱한 거 아니냐고. 아 진짜 개 귀여워. 아 너무 귀여워. 어떡해. 은돌이가 이만하진 않잖아요. 하고 키로. 아 이게 자동으로 가는구나. 은돌이. 아 귀여워. 골라봐요. 현실 은돌잉 등장. 은돌이는 내년쯤이면 이제 혼자 방송 켜고 게임할 것 같다. 얄년인가 하는 귀신도 아니고. 뭐야? 반려동물 바탈리의 복실이. 이건 뭐지? 촌장이 뭔디? 이 마을을 책임지는 사람 아니요? 아, 팻 주는 거예요? 복실이를. 어? 아, 복실이 이름 뭘로 하지? 복돌이요? 복돌이는 좀. 트시리로 하자, 트시리. 트시리를 한번. 아, 뭐야, 두 마리 데리고 다닐 수 있어요? 트시리라는 게. 아니, 트시리 개 귀엽게 생긴. 이거, 시골을 잡으종. 아니, 트시리 개 귀엽게 생겼는데? 은돌이가 너무 뚠뚠해서 가려버림. 앞에 펫이 있다고요? 보따리는 단순한 짐이 아닙니다. 제 보따리는. 반려동물 로렌의 토시리. 얘는 투순이. 반려동물을 등록하고, 투순이 꺼내. 그분은 트수랑 이름을 바꿔주자. 트시리 말고 트수로 뭐 바꿔주나? 한번 이름을 정하면 영원히
못 바꾸는 거였어. 아, 투수와 투순이 딱 좋은데? 어, 못생긴 애 나오면 투수로 해야겠다. 어? 달려, 돌쇠야! 달려, 투수나! 투수야! 어떻게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그런데? 뚠뚠해, 뚠뚠해. 투순이 뚠뚠한 거 봐. 이거 투수가 체급으로 투순이한테 안 돼.